이거 가래 줄게. 응? 나 저기 마시래. 가래? 예. 좀 가라 봐라. 아들 버려만 놓지 마. 아내의 부탁에 선뜻 가위를 받아든 남편. 사실 남편 추찬혁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눈보다 더 예리한 손 감각으로 가위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거침없이 숫돌에 가위를 갈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는 근방에서 유명한 칼갈이 전문가. 그냥 날이 이쪽으로 자빠지면 안 드는 게 이쪽으로 약간 자빠지면 자빠져서도 드는데 왔더라나 했더니 안 잘라져. 새것처럼 날이 바짝선 가위를 받아든 아내. 향순 씨는 남편에게 또 하나 부탁할 일이 있는지 슬그머니 손을 내민다. 꼼꼼하게 씻어주는 남편의 손길에 향순 씨는 마냥 기분이 좋은데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다. 한닦은 무엇은 이렇게 닦아줘야지. 한시도 떨어질지 모르는 갈피리의 찰떡 부부.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낡았지만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는 집. 마당 한켠의 탐스러운 꽃들이 상쾌하게 아침을 열어준다. 망갈게. 나 넘어진다. 또 자빠질게미? 넘어질까봐 아내도 따라 나서기 싫다는 곳. 그곳이 어딜까? 어디 가세요, 아버님? 응? 어디 가세요? 홀 통에 가보려고요.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그래도 누구의 도움 없이 약 1km 떨어져 있는 벌통까지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가시면 어디가 어딘지 아세요? 아, 알아야지. 알으니까 다니지. 물론 못했는지 그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많이 다녀보면은 이제 그 팔이 감각으로 안다고 할까. 이제 그 이렇게 걸어다니면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얼굴로다 이제 안면 신경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전봇대 같은 게 이렇게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게 얼굴로 그 감이 와. 뛰어난 감각과 기억력 덕분에 추찬혁 씨는 먼 길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어느 순간 길 가장자리로 다가가 지팡이로 벽을 짚기 시작하는 추찬혁 씨. 빈 공간이 나타나자 곧장 산으로 올라간다. 일반 사람도 놓치기 쉬운 입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다. 조금만 헛디디면 굴러떨어질 가파른 산길을 추찬혁 씨는 거침없이 올라간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자 드디어 벌통이 나타났다. 이 벌통은 안 보고 가세요? 빈 벌통 안 들어서 이건 올해는 이제 끝난 거죠. 벌이 안 들었어요? 이 통이 너무 커서 그런지 여기도 잘 들어가는 건데 안 들더라고요 올해는. 추찬혁 씨가 이 산에 놓아둔 벌통은 10통. 정상인 사람도 접근하기 어려워할 만큼 험한 곳에 모두 놓여있다. 그래도 그는 각 벌통에 놓여있는 위치를 정확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벌통의 상태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또 다른 벌통을 손과 귀로 확인해보는 추찬혁 씨.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 벌통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얼굴 보호망도 없이 벌통을 만지는 모습에 보는 사람이 더 불안. 벌이 안 써요, 아버님? 살살 흔들리면 안 써요. 나 막 분봉 오는 거 집에서 이제 봄이 바다한 직장에 싹 손으로 긁어놓는. 5살 때 홍역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따라 벌 키우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누구보다 벌에는 익숙하지만 험한 산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한때 낮고 평탄한 곳에서 하는 양봉도 생각해 보았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양봉이 더 어려웠단다. 소름이죠. 난 양봉은 못해. 양봉은 사람 손으로 전부 해줘야 되지. 그건 안 해주면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소용 없더라고. 양봉은 못 얻었더라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50년간 해온 일이라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벌통을 통째로 들어 올려야 할 때는 아내의 도움이 간절하다. 식구가 같이 오면요.
보통 들고 이틀 여기 지저분한 게 다리니까 시간에 필요해지면 좋은데. 깔끔하게 청소를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선뜻 아내에게 이 험한 산길을 함께 올라가자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근데 아버님 혼자 이렇게 벌통을 걸어 오세요? 아니 넘어졌었고 그래갖고서 가자고 하기도 그렇고 또 본인도 또 잘 안 올라 그래요. 넘어진 데가 맨날 넘어지는 건 아닌데 좀 거기 보면 이상한 건지 안 오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 아내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쳤었다. 그때의 놀람과 미안함을 생각하면 차마 오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단함에 까무룩 잠이 든 추찬혁 씨.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여보! 이거 대답도 안 해. 뭔 일인가 싶어 얼른 일어나 나와 보는데. 산에다 먹을래요? 쟁반에다 먹을래요? 뭐를? 쟁? 허무서나 먹으면 되지. 그거까지 들고. 상에다 먹으려면은 저기 보육탕 가서 상하고 숙박도 먹고. 그 물어보는 게 헛거라고 하는 게 나 되게 뭐. 두 번씩이나 불렀구만 내가. 그럴 때는 필요 없지. 에이. 궁시렁거리긴 하지만 남편 추찬혁 씨가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은 지 60년이 다 돼가는 재래식 부엌. 그곳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밥은 있는데 국이 없어가지고 저녁이니까 그냥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 아내 향순 씨는 어릴 적 하는 소아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라면 스프 봉지 하나를 뜯는 것조차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 스프를 한 봉지에 모아두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스프를 한 봉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넣으세요? 어차피 뭐 한 군데로 다 들어갈 거니까는. 그 사이 깨끗하게 닦은 상을 들고 마루로 나온 추찬혁 씨. 여기서 목이 닦죠. 정갈하게 수저를 놓은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속 깊은 배려가 느껴진다. 20년 전 첫 번째 아내와 사별을 한 찬혁 씨는 지금의 아내 향순 씨와 재혼을 했다. 눈이 불편한 남편과 몸이 불편한 아내. 부부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살아왔다. 바람이 덜 닿는 게 돼. 90% 떨어졌느니 뭐냐는데 50% 떨어졌다는데. 뭐가? 남편이 미리 펼쳐놓은 상 덕분에 훨씬 수월해진 향순 씨. 한 손으로 음식이 차려진 상을 들고 높은 부엌 문턱을 넘었다면 몇 번이고 흘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릇에 담긴 남편 추찬혁 씨의 라면 양이 상당히 많다. 1인 셋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추찬혁 씨는 라면 두 개는 거뜬히 드신다는데. 향순 씨는 면 종류를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식사 준비가 수월해서 좋단다. 우리 하루 세 끼 라면만 먹어도 싫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신랑도 그렇고. 이것만 먹는 것보다는 어쩌다 또 국수 삶아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만 사 먹으면 좀 느끼한 것 같고.
저녁을 먹은 후 TV를 틀어놓은 두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있다. 요즘 두 사람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한창 방영 중인데 드라마를 귀로만 보는 남편 추찬혁 씨를 위해 아내 향순 씨가 열심히 보충 설명을 해준다. 미소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미소가 지 엄마하고 있으면은 미소 보고 싶으대는 핑계로다가 근데 미소 엄마는 미소도 안 주려고 그러고 줘버리고 시집가버리지 무슨 때를 버렸지. 아이고 그게 그렇게 되나. 미소 그 소리 듣고 겁먹고 지내.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머님. 내가 상상해도 맞는 건 맞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뭐. 저 애인 없다고는 좀 없는데요. 아내 향순 씨는 추찬혁 씨를 대신해 세상을 바라봐주는 소중한 눈. 그리고 실제로도 향순 씨는 추찬혁 씨에게 자신의 눈을 주려고 했었단다. 20년 전 올케의 소개로 추찬혁 씨를 만난 향순 씨. 당시 5살 난 딸을 홀로 키우던 그녀는 딸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결혼을 결정했다. 그런데 결혼 후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 큰 결심을 했었단다. 한쪽 눈이라도 보면 아주 안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왼쪽 눈은 내가 줄 테니까는 같이 한쪽 눈씩이라도 갖고 보자고 그랬더니 시신경도 다 죽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필요가 없다고 이래가면서 자신의 눈을 선뜻 내주겠다는 아내 향순 씨가 고마웠던 찬혁 씨. 그 뒤 남편은 아내의 손발이 돼주고 아내는 남편의 눈이 되어주면서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찰떡 부부가 되었다.